가루쿡 초밥 만들기. 뭔 말이에요? 무슨 경쟁을 향한 달리기를 먼저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? 해갖고 반죽해. 근데 그거 선. 그렇지? 그거 두께 아니었어요? 계란 노른자 양이잖아. 아, 그 계란 노른자야? 물 골고루 섞어서 펼쳐줘야 돼, 하이야. 계란 두 개가 나와야 돼. 물 많이 넣은 거 같은데? 천천히 잘 섞어봐. 이거 괜찮은 거 맞죠? 계란. 아, 물 너무 많이 넣었다. 왜 조금 넣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물이 많이 넣어? 맞아. 물도 담아서 똑같이 여기 양 똑같이 맞춰서 선까지 방귀꼈어요 얘가. 어. 물총이 방귀꼈어. 물총이라니 스포일. 어, 가루가 물에 닿으니까 색깔이 딱딱 변한다. 신기하게 그렇지? 네. 자 하이 또 섞어주세요. 몰라. 아니에요. 난 이제 계란을 얹어. 천천히 살살. 난 참치하고 먹자. 이거라 되죠? 색깔이 생각보다 되게 쨍하네. 엄마 이게 밥은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밥처럼 변했어. 엄청 막 퍼슬퍼슬퍼슬. 약간 백설기 느낌. 너무 기다려. 얘는 오렌지다. 연어 알 만드는 거지. 얘가 이제 스포이드로.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해야 되겠네. 이걸로 연어 알 만드는 거래. 여기에 스포이드. 천천히 해봐. 한 방울씩 뚝 이렇게 터뜨리는 거죠? 응. 그래가 오! 조그맣게 한 방울씩 똑 떨어뜨려봐. 참치가 완성됐어. 오! 가운데 놔 딱. 어 그렇지. 우와! 응 오.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야. 일단은 우와 잘한다. 해봐 계속. 맨쯤 많이 뜨기 꼼빵 방울씩. 방울이 쫙 잘 맞춰져야지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. 처음에 잘했잖아. 이제 한번 볼게요. 반도체 수준으로 만들 볼래. 손으로 만들면 끈끈이 그거 되는데. 어차피 딱 끈데. 빨면 되잖아. 한 말이다. 엄마 그래도 제가 만들 됐다. 아 그래 그래도 되겠다. 엄마 아빠. 우와. 엄마. 우와 하인 진짜 완성이야. 포인트야? 네. 야 진짜 잘했다. 이제 간장 마음인데. 노른자 만들었다. 그쵸? 포인트. 가라.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치워줄래요? 진짜 잘 만들었다. 와 진짜 잘 됐다. 숟가락 저어서 간장 만들어. 나 떴는 초밥 간장이 참치만 찍기 꼼꼼.